네, 세 번째 에피소드는 Variable Declaration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 챕터라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아이템이에요. 상당히 많은 설명들이 여기서는 Variable VAR 방식과 랩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Redeclaration. 이것도 뭐 VAR과 그리고 RET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const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이어지고, 이게 아마 중간쯤 지났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지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은 이어지는 게 RET과 const의 차이점 있고, 그런 다음에 디스트럭처링에 대한 개념들이 좀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째는 VAR 방식과 랩 방식의 차이인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안 읽어봐도 상관이 없죠. 랩만 아시면 돼. 랩. 우리는 랩만 쓸 겁니다. VR을 쓰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3분의 2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려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const와 RET의 차이점인데 요거는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const 대 RET 요거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destructuring인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그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입문 과정에서 다 이미 다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들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있잖아요. 그리고 스프레드 파라미터를 쓴 경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했으니까 딱히 뭐 새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좀 있는데 이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특수한 경우로 쓰는 예시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지금 넣는 게 아니라 한 2년쯤 뒤에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는 거는 뭐냐니까 남는 거는 디스트럭처링 중에서 일부 공부를 하고 옆에 요 단락을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공부할 양이 줄어들어 버렸죠. 자, 세 번째 에피소드 Variable Declaration인데 Const가 뭐냐 하는 건데 Const는 Constan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란 말이죠. Constant의 약자. 근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봅시다. Num Lives Pocket에서 15 그러니까 고양이 수명입니다. 고양이 수명은 15년. 여기는 9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고양이 수명은 15년 정도 됩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벌써 6살인 것 같을 텐데 15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 키티라는 게 있고 컨스턴 네임은 오로라고 넘 라이버즈 포켓 얘가 9살이라는 뜻이구나. 네, 9살입니다. 그래서 9살. 수명은 15년 정도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키티 네임 컨솔로그 해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로라 9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디스트럭처링을 한다는 것은 let 네임 그리고 num lives equal kitty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num lives 네임이 지금 뭐 중복되어 있다고 돼 있네요. 어디서 네임이라는 걸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딱히 없는데 왜 중복 메시지가 떴네. 어쨌거나 돌려보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컨솔로그가 한번 알 수 있겠죠. 옆을 내렸어. 이번에는 키티가 아니라 그냥 네임즈를 넣어보려 해보죠.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저 지우고 저장을 하면은 똑같이 오로라나인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요게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어드레스 하나 더 넣고 이 친구가
제주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주시 판포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그렇죠? 그러면은 넘 라이브즈 돼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냥 레스트 나머지 다 넣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레스트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로그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로라 나인 오로라 나머지 부분이 뭐가 있나요? 넘 라이브즈하고 어드레스하고 한 오브젝트가 하나 딱 들어가 있죠. 그죠? 그게 레스트 들어가 있어. 이게 스프레드 오브젝트예요. 이 빨간 줄이 써이 쳐져 있어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 왜 이 빨간 게 돼 있나요? 한번 바꿔볼까요? name 2로 바꿔보겠습니다. name 2 그래도 여전히 좀 그러네요. 아 name 2가 됐군요. 이제 빨간 줄이 사라졌습니다. 자, name 2 그래서 아, 요 네임이 뭐가 있단 말이잖아요. 네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 해서 저장을 하면은 S 프리뷰 프레임이란 게 뭐가 들어있었네요. 프리뷰 프레임이라고 네임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스택브리처의 오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네임 2, 네임 2, 네임 2 했습니다. 레스트는 이렇게 나오고 레스트를 스프레드 풀어서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풀어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 오류가 떴죠. 그러니까 이것은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브젝트와 리스트의 차이, 어레이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면은 이렇게 떠버린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레스트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건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는 이렇게 풀어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레이 같은 경우라면 풀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레이와 오브젝트의 차이점이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근데 이 컨스트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컨스트라는 게 뭐냐 하는 거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키트에다가 네임을 우리가 2로 다 바꿔놨죠. 2 키트에다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이렇게 다니엘을 할당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그게 컨스트입니다. 오브젝트를 새로운 오브젝트로 바꾸거나 숫자를 새로운 숫자로 바꾸거나 리스트 어레이를 새로운 어레이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은 하지만 그 엘리먼트 있잖아요. name2로 해봅시다. 엘리먼트를 바꿔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건 L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요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kitty console log log kitty의 name2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돌려보면은 cat으로 나왔네. 얘가 이름이 cat이. 아 그렇군요. cat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이름이 cat이잖아요. 그죠? 얘가 없으면은 그 앞에 있는 kitty 그죠? 얘도 없으면은 그 앞에 있는 로리 얘 그 로리도 없으면은 원래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만약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그러면 name2가 다니엘로 바뀌느냐 하면 안 바뀐다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자체를 const라고 하는 것은 그 오브젝트를 바뀔 수 오브젝트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지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property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리스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요 밑에는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부터 보죠. 그래서 이제 O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let A, B에서 O를 디스트럭처링 한 거죠. 그러니까 console log A 그리고 B 하면은 제일 끝에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제일 끝에 이게 푸와 12 그죠? 여기 A는 푸가 들어가고 B는 12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A, B가 아니라 B, A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울 게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B, A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B에 F가 들어갈고 A에 12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여전히 B에 12, A에 F가 들어갈까요? 어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어레이 같은 경우는 순서에 따라서 A에 첫 번째 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브젝트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오브젝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따라갑니다. 그래서 F는 F, B는 B에 뭐가 들어가나요? B는 여전히 B, 12, 그죠? A는 여전히 F가 들어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됩니다. 어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니까 이름을 D를 넣는다거나 그러면 안돼요. 반드시 오브젝트에 있던 원래 키의 네임을 그대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또한 차이점이죠. 그죠? 그게 이제 array와의 차이점입니다. array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const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array my array equal 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1, 2, 3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전히 또 뭐 이번에 let으로 할까요? let과 const의 차이점입니다. const로 해도 상관없네요. const 첫 번째 A, B, equal, array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const, console.log A. 이게 지금 안 되죠. 왜냐, 우리가 이미 쓰고 있잖아요. 여기다, 그죠? 그러면 cd로 할게요. c도 쓰고 있나? c는 안 쓰고 있네. c, d 됐습니다. console.log C, d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저장해 보면은 끝에 1, 2가 여기에 똥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순서를 DC로 바꾸면은 DC로 바꾸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C. 그러면은 이렇게 2, 1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에 1이 들어가고 C에 2가 들어가고 어쨌거나 그 순서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REST 혹은 spread operator를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서 다시 C D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D에 뭐가 들어갈까요? D에 들어가는 거 적용해보면 알겠죠. console.log 하면은 이렇게 D에는 2, 3이라는 게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점치기를 똥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저장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스프레더 돼서 나오죠. 그죠? 얘가 얘고 얘는 얘잖아요. 근데 오브젝트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오브젝트의 경우는 이게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트럭처링의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과 어레이 디스트럭처링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는데 2, 3년 동안 쓸 기술의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3년, 2년 이내에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는 기술들이 밑에 좀 있어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